이번 시간은 22페이지입니다. 네, 중요해요. 아, 20페이지, 22페이지가 아니군요. 23페이지입니다. 올해 이제 지번이 시험지에 꼭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이건 잘 봐주셔야 돼요. 물론 그 의의는 이제 참고로입니다. 참고로.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특정성, 개별성 확보를 위해서 필지마다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번호를 말하며 동일 지번 부여용 내에 중복되는 같은 지번을 부여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절대 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자 땅이 3,600만 필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그 3,600만 번까지 번호를 부여할 때는 토지를 번잡스럽게 부여하기 때문에 자 필지 있죠? 땅에 뭐예요.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구역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게 지번 구역지역인데 그 가장 작은 단어가 도시는 동이고 자 지방은 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뭐 부여 효과는 필요 없고요. 넘겨보시면 거기 24쪽에 이제 지번의 표기가 있어요. 지번의 표기를 보게 되면 자 지번입니다. 지번이에요. 지번. 예, 지번의 표기는 뭐로 표기해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왜? 아라비아 숫자가 이제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나가니까 아라비아 숫자 표기예요. 자 지번의 표기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다만 뭐예요?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 이렇게 임야대장 임야대장 임야도에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있죠?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이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니 앞에 산자 붙인다니 앞에 산자를 붙인다 산자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로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자, 이걸 앞에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뒤로 내요. 뒤로. 뒤로. 이 산이라 했는데, 임자라고 써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시험 문제, 이런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살아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또 낸다는 얘기예요. 또 내니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게또 반복해서, 예, 반복해서 또 시험 문제 나와요. 다만 문제의 유형이 이제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바꿔요. 이게 이렇게 지엽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또 종합적으로 막 끌어들여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 옳은 게 틀린 거로 나올 수도 있고, 여튼 또 나와요. 주위에서 보자. 예,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자, 내가 어느 하나의 토지를 봤을 때, 이 토지가 지목이 뭔지, 임야를 하더라도 땅 지번이 뭐예요? 산자가 안 붙어 쓰는 건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록 뭐예요? 그 땅이, 땅이 뭐예요? 땅이 대라 하더라도, 그 대라 하더라도, 그 땅에 뭐예요? 땅에 지번 앞에 산자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토지대장에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대장에 등록이 됐느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됐냐는 건뭘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지번을 보고 판단하라는 게 지번을 보고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번의 구성이에요. 지번의 구성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지번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번이라 하는 게 있고 본번, 예, 본번에는 1번, 2번 이렇게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는 게 이게 바로 본번이에요. 근데 본문만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 없을 때 어떤 얘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이 시골 마을에 수필지 토지 있죠? 이 수필지 토지에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자 필지 번호가 있죠? 자 5라는 토지를 이 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자 이렇게 본문만으로 됐을 때자 똑같이 5번을 또쓸 수도 없고 6번을 쓸 수도 없어요. 왜? 같은 지번 부여 지역 내에서는 절대 같은 지번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뭘 만들어냈어요? 부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게 부번. 그래서 부번은 의의 1, 의의 2, 의의 3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붙여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는 오니까 하나는 뭐라고? 5의 1번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만으로 지번 구성은 안 돼요. 자, 절대 지번을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의일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래서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예, 단식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본번에 1의 1, 1의 2 있죠? 이런 식으로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걸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본번에 부번을 붙일 때, 자, 연결하는 건 짝대기로 연결해요. 뭐로 연결한다고? 짝대기로 연결하고, 이렇게 짝대기 표시로, 이 짝대기 표시로 뭐하고 연결을 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의로 읽어요, 의로. 의로 뭐라고? 의로 읽는다. 아니, 의로 읽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24쪽에 그 쌍가루 4번 집원의 구성 있죠? 집원의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두 번째 줄에 본본과 출세,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이제 짝대기로, 자, 본본과 부본 사이에는 짝대기로 연결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 아니게요. 의로 읽는다 아니게요. 거기서 써놓으세요. 짝대기는 짝대기로 뭐하고 짝대기로 연결하고, 그게 빠졌네요. 짝대기로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아니게 짝대기 연결하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보자 아니게 짝대기 연결하고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보자 아니죠. 자, 짝대기로 뭐하고 연결하고 짝대기로 뭐하고 연결하고 뭐로 읽는다고 의로 읽는다 이렇게 보자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단식 집언과 복식 집언 두 개를 쓰고 있다 보자 아니게. 자, 그다음에 보충해서 보시면 그냥 참고로 거기 사행식은 뱀사자예요.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렇게 맨 아래 24페이지 맨 아래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으로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 게 사행식이에요. 우리나라 농촌이 많죠? 농촌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무슨 식이에요? 예, 사행식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25페이지 그 단지식 있죠? 단지식은 이 도시지역이에요. 왜 도시지역은 몇 단지 몇 블록 얘기하죠? 그게 단지식이에요. 그래서 단지를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단지를 정해놓고 단지를 정해요. 자,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게 1단지, 이게 2단지 하면 뭐 1단지, 2단지 단지를 정해놓고 여기에 뭘 붙여가요? 본번에 부번을 붙여가요. 자, 이걸 단지식이라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블록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여러분? 자, 27페이지 있죠? 별표입니다. 쌍가로 별표하시고 중에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와요.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번 집원은 소관청 동그라미시고 집원 부여 지역 독립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써 있죠? 시험 문제 뭐라고? 집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아니면 뭐예요? 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자, 다 틀린 말이에요. 항상 뭐예요? 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 독립별로 부여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 있죠? 이게 북쪽이고, 자,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라면 항상 북서 쪽에 있는 이 북서 쪽에 있는 이 땅부터 번호 쓰기 시작해서 남동이에요. 절대 뭐예요? 남동에서 북서다, 북동에서 뭐예요? 남서방에 다 틀린 말이에요.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꼭 보시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뭐예요? 자, 토지등에 따른 지번 부여 이렇게 뭐예요? 지번을 뭐예요? 집원을 부여하는 뭐예요? 부여 방법이에요. 집원 부여단. 그다음에 일단 뭐부터 신규등록부터 뭐예요? 도시개발 있죠? 개발, 예, 도시개발까지 이렇게 쭉. 자, 뭐예요? 박스 그려놓고, 박스 그려놓고.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구분. 자, 구분 원칙과 뭐라고? 원칙과 예외. 그래서 몇 가지? 네 가지 기본적인 사항이 있어요. 네 가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 구분, 신규등록, 그 다음에 등록전환, 토지분할, 토지합병, 자,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적이죠? 도시개발사업적. 이 지역에 사는 측량은 우리가 뭐라고?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적이에요. 자, 그러면 원칙이 뭐냐 이게 원칙이. 원칙이 뭐냐 이게 원칙. 예외가 뭐냐 이게 예외. 원칙은 예컨대 신계등록이에요. 바다. 예컨대 충청남도 서촌군 장항읍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어요.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다. 그 옥산이라는 시골 마을에 자, 뭐예요? 숲필지 토지가 있고 이 숲필지 토지가 있는데 여기 뭐예요? 바다를 매여서 땅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신규등록 대상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일단 신규등록은 대장을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대장을 최초로 만들려면 일단 뭐예요? 이 바다를 매립한 소유권 원시트 간 사람 갑. 이땅 충청도에 있어요. 자, 서촌군 장항옥산이. 그럼 예컨대 여기다 벼를 심었어요. 답이에요. 측량해 보니까 면적은 500이에요. 뭘 정해야 돼 지금?
국가가 땅에 번호를 부여하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우셔야 되겠죠?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신규 등록은 또 등록 전환. 예컨대, 만약에 자, 이게 대상이 임야 대장의 땅을 뭐예요? 등록이 전환돼서 자, 토지 대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 대장에 있는 땅을 뭐로 만든다고? 토지 대장 땅이 된다. 등록이 전환되면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일단 임야 대장이니까 산 100이에요. 그 토지장 바뀔 때 집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똑같아요. 왜?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임야 대장은 없어지고 무슨 대장이? 토지 대장을 만드는 거니까 대장을 만드는 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을 만드는 건 같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집원 부여 방법이 같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칙은 뭐냐면 자, 최초로 만들 때 인접지가 9구라면 9구에 뭐로 하겠다? 1번이에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록 전환은 뭐예요? 인접지 어디에다가 본본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부본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얘기예요? 부본을 붙인다. 그게 원칙이에요. 인접지 본본에 부본 붙인다. 근데 이제 예외는 뭐냐? 거기서 보시면 자, 거기 27페이지에 동그라미 보면 신규 등록 등록자는 나오죠. 원칙. 그 집원 부여 쪽에서 인접도지 본본에 뭘 붙인다는 게 부본을 붙여 집원을 부여한다. 그렇죠?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인다. 근데 예외는 뭐냐? 예외는 뭐냐? 그러면 대상 토지가 자, 마지막 번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991번 있죠? 991번이라는 이땅 옆에 최종 집원 옆에 붙어 있다. 자, 옥산이라는 지번부여적 최종 지번 옆에 붙어 있거나, 자, 인접,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최종 번번에, 순번을 뭐라고? 다음 뭐로 하겠다는 게, 다음 번번을 해요, 다음 번번. 번번에 다음 번이니까 992번을 하겠다는 게, 992번으로. 992번이에요. 다음 번번이다는 게 992번. 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가 인접지인지 몰라요. 어디가 인접지인지 모른다는 게. 자, 떨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또. 인떨. 근데 필지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다니. 예컨대 만약에 여기 이 토지가 이게 여러 개예요. 한 200개가 돼요. 그럼 이 200개가 된맨끝 번호가 99에 200이에요. 그러면 본번은 두 자리인데 부번은 세 자리죠. 모양새가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99에 200으로 하지 말고 991번에 다음 번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게 인떨레예요. 인떨레다. 자, 그래서 인떨레 하면 최종 본번에 다음 번호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외우실 때 자, 집원인은 뭐예요? 등신 인본부가 장애우 등신 뭐예요? 인본부가 뭐예요? 인본부가 인접지 본문에 보죠. 인본부가 인떨려 떨려 해갖고 일을 잘 못하니까 뭐라고 최본본을 했다. 그래서 집원인은 등신 인본부가 인떨려 최본본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야지만이 눈에 빨리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27페이지에 원칙 예외에 다음에 해당할 때는 집원부여적이 최종 본문의 다음 본본인데 다음 순번으로부터 본번으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대당 토지가 그냥 인접지 본본의 부분이 아니라 인접지가 아니라 지번 부여적의 인접 토지가 아니라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지번 토지. 근데 뭐가 더 들어갔어요? 최종 지번이란 단어가 더 들어갔죠?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이게요. 그다음에 여러 필지 인접해 있다. 그다음에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 떨돈자 동그라미. 인자 동그라미. 떨자 동그라미.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멀리예요. 그 다음에 대상 토지가 뭐예요? 여러 필지로 돼 있다. 필지가 여러 개다. 여러 개. 여러 개. 아, 200개 된다. 그 얘기. 자, 토지를 분할합니다. 이 토지를 분할하면, 토지를 분할하죠? 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99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1번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101번 토지가 있다. 그런. 이 101번 토지를 이 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하나는 101이고 하나는 101이래요. 이걸 또이 필지도 분할하면 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100 그대로 주죠. 그 다음에
9번이 붙었으니까 101번 있고 99번 있으니까 똑같은 번호 안 되죠? 네, 100에 뭐로예요? 2번이에요. 또 2필지를 3필지로 분할하면 1필지는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지문 그대로 써요. 자, 분할전 뭐라고?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쓴다. 네, 분할전 지번. 분할전 지번 그대로 쓴다. 그럼 나머지 있죠? 나머지. 나머지 토지는 나머지도 아니에요. 나머지. 나머지 토지는 자, 부본만으로 지번 구성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본본에, 그 본본에, 그 본본에, 그 본본에, 최종 부본에, 네, 최종 부분에 다음 부분에 다음 부분이다. 그러니까 1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쓰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본번에 100이라는 본번에 최종 부분이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 100에 뭐라고? 네, 4번입니다. 100에 4번. 그래서 여기 분할을 보자. 자, 원칙 동그라미 3번 27페이지입니다. 원칙 분할 원칙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는 동그라미식이고 1필지 분할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자,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본에 본본. 자, 본본에 최종 부분에 다음 뭐예요? 부분 얘기죠? 나본 부부. 나본 부부예요. 나본 부부. 나본 부부, 나본 부부. 그러면 자, 1필지는 뭐예요? 분전지. 나머지 나본 부부. 어? 뭐 글자가 네 글자면 뭐 하여튼 본본이 있다는 생각하고 나부부, 나부부. 나본 부부. 나부부, 나부부, 나본 부부. 어?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뭐냐는 게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다. 건축물. 그럼 여러분 그 27페이지에 예외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 거기 동그라미 3번이죠.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건축물이 있다는 게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에? 자, 100에 2번 이 땅에 건물이 있는데 이 땅을 뭐예요? 두 개로 나누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분할전 지구 그대로 쓰고 나머지 동은 뭐예요? 100에 뭐라고? 최종 부분이 4번이니까 몇 번 해야 돼요? 5번 하겠다. 직권으로 이 그 토지 자 어디에 건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소관청에 직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뭐가 있는? 건물이 있는 건물이 있는 뭐예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자, 분할전 지번은 뭐예요? 우선적 부여다. 어? 자,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누가? 아, 직권 얘기입니다. 직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1필지는 뭐예요? 분전지는 분전지는 뭐예요? 나부부, 나본부부, 나본부부, 분전지는 나본부부, 건전지. 건물 있죠? 건전지 얘기입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건전지, 건전지 있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예, 건전지.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거기 합필하게 되면 합필하죠? 여러 필지를 합병을 해요. 자, 필지가 여러 개를 합병한다. 여러 개 필지를 합병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있죠? 하나로 합병한다. 그죠? 그러면 항상 뭐예요? 1번 하라는 거죠.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에요. 선순위. 1번 선순위 지번이다. 선순위 지번. 그래서 합선지예요. 합병은 뭐라고? 합선지. 합선지. 합병은 뭐예요? 선순위. 예? 합선지다. 합선지. 선순위 지번이다. 합병은 선순위 지번이다. 3번.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몇 번? 예컨대만 1에 1번, 1에 9번. 자, 그 다음에 100번 하나 뭐예요? 109번이다. 하나 합병이에요. 그러면 1에 1번이 빠를 것 같은데 그건 9번이 붙어 있죠? 그러면 자, 합병하더라도 만약에 뭐예요? 하나의 토지가 됐을 때 이 합병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받죠? 그 형제지간에 뭐 하게 돼요? 또 뭐예요? 또 상속받으니까 분할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1에 1번 하게 되면 그 부번이 붙으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몇 번 하겠다는 게 100번으로. 원칙이 그거예요. 자, 교과서 27페이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4번 토지에 뭐라고? 합필이에요.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지번하되
본본으로 된 지번 있을 때는 본본 중, 자, 본본 중, 본본 중에서 선순위. 그러니까 합병되면 선순위 지번을 하되, 이렇게 뭐예요? 본본과 부본이 섞여 있는 이런 땅일 때는 본본 중에서 선순위하라. 그 얘기입니다. 본본 중에서. 그래서 항상 합선지. 합병은 뭐라고? 합선지다. 이게 합병은 항상 선순위 지번. 합선지다. 합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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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예외가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정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을 때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 동그라미 치고 신청할 때그자 신청할 때그 지번 그 지번이 뭐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번을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1의 9의 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10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등기부상에 대지 지번이 1의 9가 아니라 100으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 소유자가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해야 돼. 표시 변경.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하죠? 부동산 표시 변경 해야 되겠죠. 귀찮다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 뭐예요? 신청하면 몇 번을 1의 9번을 주겠다. 1의 9. 신청해야지만이.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합병은 뭐예요? 합병은 자, 뭐가 존재한다면 건축물이 있다면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죠? 소유자가.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죠. 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게 되면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자 일단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건전지 생각하시고 건전지. 그러니까 반지 보면 반지 축척. 건전지 보시면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 왜? 합선지. 우리가 합선이 하죠. 합선. 전기 합선하면 못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선지는 뭐예요? 신건지. 이렇게 신건지. 합선지는 신건지다. 합선지는 신건지다. 그렇게 보자. 합선지는 신건지다.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28쪽에 자, 거기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 지역에 실시 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옥산리가 있고 월포리도 있고 순공리가 있고 자, 암송리가 있고 뭐예요? 자, 예, 별곡리가 있다. 요만한 지역에서 요만큼을 뭐예요? 개발 사업을 하겠다. 요만큼을 개발 사업을 하겠다. 자, 그러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옥산리 월포리 뭐예요? 순공리 얘기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옥산리에도 100번이라는 토지가 있고 자, 어디에도 왜 지번 면적이 다르니까. 자, 월포리에도 100번지 토지가 있고 순공리에도 100번지 토지가 있죠? 같은 지번 면적이 아니니까 100번지 토지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 나중에 합했을 때 겹치면 안 되니까. 자, 이 지번 빼겠다. 자, 그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빼겠다. 자,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뭐예요? 100에 1번 하게 되면 100에 2번 이렇게 본본에 부본 붙인도 빼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뭐라고? 예, 본본으로 지번 구성을 하겠다. 그 본본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면 그거예요. 원칙. 여러분 28쪽입니다. 원칙. 도시개발 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종전 지번과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밖에 있는 본본이 같은 그 밖에. 그러니까 이 안하고 그 밖에 뭐예요? 본본이 같은 거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빼겠다 아니게요? 어? 그거 빼고 그다음에 자, 그 지번 및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는 지번을 제외한 이렇게 경계 개발사업 경계에 걸친 이 지번을 제외한 뭐만으로 본본만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종전에 붙은 종전의 지번 수가 예, 새로이 지번을 뭐예요? 새로이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본말 추려갖고 개발 사업을 해요. 이렇게 예, 구획 정리를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하죠. 예, 구획 정리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뭐예요? 이 본본을 추린 것을 여기다 부여를 했더니 필지 수가 더 많고 지번 수가 적어요. 예, 지번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번 구성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외가 이제 뭐예요? 거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블록 단위예요. 단지식이에요. 블록 단위. 단지식. 다른 말이 뭐예요? 블록식이에요. 블록식이라는 게 뭐예요? 1단지. 단지식. 2단지. 3단지 있죠? 1블록, 2블록. 그래서 본본을 부여놓고 본본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본본에 부분 거쳐간다. 이게 단지식이에요. 자, 본본에, 그러니까 인접지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을 부여하고 본본에 부분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접지 본본에 부분을 붙인다는 것은 자, 신규등록과 등록전 아니에요. 단지식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두 번째 예외가 그 지번부여적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뭐예요? 나중에 저그자뱀저이뱀저이 뱀공리 있죠? 뱀공리. 이 뱀공리의 마지막 지번 있죠? 마지막 지번이 911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911번이면 뭐예요? 자, 지번이 겹치지 말아야 되니까 912번, 913번에서 최종 본본에 최종 본본의 순번으로 자, 다음 뭐로 하겠다는 게요. 다음 본본 하겠다. 이게 다음 본본. 이게 예외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예요.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6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에 지정학적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방법을 준용한다. 준용하는 게세 가지. 준용하는 게세 가지인데 거기 동그라미 7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 전 동그라미 추천.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인데 자, 준공 전이라 하더라도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자, 뭘 신청하면 자, 한마디로 뭐예요? 지번 부여를 있죠? 지번 부여를 뭐 하대? 지번 부여를 뭐예요? 신청하면 개발 사업과 같은 개발 사업이니까 같은 개발 사업 지역과 뭐예요? 같은 방법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 지번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은 개발 사업의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도에 가로지번호 키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사업계획도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정학적 측량 그 방법과 똑같이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위에 세 가지는 준용한다고 얘기하고 이건 같은 지역이니까 같은 방법을 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준용이란 말이 같은 방법이니까 같은 말인데 자, 같은 지역이니까 준용이란 단어 안 쓴다는 게. 그래서 도시 개발 사업 뭐예요? 완료전이죠? 완료전. 완료전은 지번부여 방법과 자, 그다음에 축적 변경. 그다음에 지번 변경. 자, 그다음에 행정구역.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지번 변경.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이세 가지는 준용한다고 얘기하고 같은 방법인데 그냥 자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려고 그냥 준용이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는 준용이고 같은 방법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네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행정구역 예컨대 만약에 행정구역이 여기가 만약에 뭐예요? 신림동이에요. 신림동인데 인구가 팽창해서 자 이렇게 이 신림동을 나눠갖고 여기는 뭐라고? 자, 여기는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정진동. 이렇게 새로 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동이 바뀌었죠? 이 지번을 뭐예요? 이 방법대로 하겠다. 이게. 응? 자,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자, 도시개발사. 우리가 뭐예요? 구제역 발생하면 살처분하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이거? 의사가 아니라 도사 누가 본보니까. 자, 구제역이 발생해서 본본 난을 이끌고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의열단에 이끌고 뭐 독립운동 했듯이 본본단에 이끌고 살처분하러 구제역 발생한 지역에서 도축시 있죠? 짐승 죽인다는 얘기죠? 짐승 살처분하기 위해서. 자, 왜 구제역 생겼습니까? 더 전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독주쟁정을 했다. 그렇게 외우자는 게. 자, 누가? 자, 이 도시, 도시, 자, 도사, 도시개발, 도사, 의사가 아니라 도사 본본이가 본본단에 이끌고 도축쟁정했다. 좀 암기 좀 해두자. 암기 좀. 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29쪽에
지번 변경은 뭐예요? 지번을 변경하죠? 지번. 왜? 이런 식으로 어떤 지번 부여지역에, 지번 부여지역에, 이 지번 부여지역에 1번, 2번, 3번, 4번, 자, 5번, 6번, 7번, 8번, 필지가 있을 때 이걸 뭐예요? 한 필지로 저기 하면, 1번 다음에 2번 나인데 1번 다음에 5번 나오죠? 그럼 토지를 분할하고 가게 되면, 이 하나의 지번 부여지역에 이렇게 토지 등에 따라서, 자, 지번을 부여할 때 이렇게 나중에 뭐예요? 겹치, 이렇게 뭐 혼잡이 생기죠? 1번, 2번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혼잡이 생기면, 자, 이걸 싹다 밀어버리고, 아니면 일부 밀어버리고,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게 이게 지번 변경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반지축적. 누가 필요하다고? 승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 쌍가리 6번 지번 변경하면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자,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시도 이사의 승인. 반지축적 좀 외워두자. 자, 올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외우셔갖고 올해 문제 대비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목부터 하겠습니다. 지목 매년 나오니까 중요하죠? 지목부터 하겠습니다.